이곳은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는 사무실인데요. 여기 사무실 입구가 보이고 그 옆에 재본청공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본청공기 안에 딱새가 알을 낳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재본청공기가 뭔지 아시죠? 인쇄물을 모아서 책처럼 만들 때 그 옆글 실이 들어갈 구멍을 뚫어주는 기계입니다. 일종의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 딱새가 알을 낳았습니다. 알은 총 6개. 처음 봤을 때는 이 알이 누구의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기다려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노랗고 아주 작은 예쁜 새 한 마리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딱 사이즈도 그렇고 뭔가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도 그렇고 저 알의 부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친구는 노랑 할미새 수컷이었습니다. 이 주변이 산으로 많이 우거져 있어서 새나 동물, 뭐 멧돼지도 있고요. 고라니도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변을 지나가다가 잠시 휴식 겸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둥지에 사람이 다가가면 새가 깜짝 놀래서 달아날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딱새의 경우에는 자동차 엔진룸의 둥지를 트거나 오토바이 헬멧의 둥지를 트거나 해가지고 자주 이슈가 되는 종인데요. 이미 딱새의 오랜 유전자적인 경험으로 고양이 쥐, 뱀 등이 호시탐탐 노리는 자연 속보다는 포식자를 알아서 처리해주는 사람의 곁이 안전하다고 본능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확률상 둥지가 있는지도 모른 채 주변을 우연히 지나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람 혹은 포식자가 지나갈 때마다 나 여기 있고 알도 6개나 있어 그리고 비싼 청란이야 이거 몸에 좋아 라고 어그로를 끄는 것보다는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딱새는 텃새입니다. 보통 철새와 텃새로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나무 위키에 보니까 일부 애들은 철새처럼 이동을 하기도 한다고 쓰여 있던데 얘네들이 일본이나 중국 등에도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 그리고 이 친구들은 수명이 2년에서 3년 정도입니다. 딱새과 참새목. 종은 딱새고요. 백과사전을 보니 산란기는 5월쯤이고 알은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를 낳는다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찍은 날짜가 4월 2일쯤이거든요. 날짜가 조금 빠르긴 한데 얼추 백과사전이 맞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알은 6개를 낳았으니까 평균보다 많이 낳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계속 나오는 영상들은요. 제가 찍은 영상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요. 아빠 사무실에서 항상 상주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계속 관찰해 주시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인 게 아버지 사무실 주변에 고양이가 많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 분이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새를 좀 좋아하세요. 닭도 키우시고 오리도 키우시고 하시는데 가끔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어가거나 막 그런 일이 잦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딱히 뭐 고양이를 길고양이를 막 걷어서 밥을 주고 그러지 않으셔서 이 주변에 길고양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곳을 최적의 둥지로 아마 선정을 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암컷이 알을 품고 있는 영상만 나오고 있는데요. 수컷놈은 어디 갔어? 하실 텐데 수컷도 같이 육출을 합니다. 길을 유게 새 새끼,
아니 아니 새의 새끼 혹은 병아리 추자를 써서 육추라고 합니다. 암컷이 알을 품고 있는 동안 수컷은 먹이를 사냥해 오거나 경계근무를 씁니다. 아마 지금 근처에서 저 사람 언제 가나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사람한테 무작정 달려들지 못할 테니까요. 3주가 지나고 드디어 새끼들이 부화를 했습니다. 알이 총 6개였잖아요. 사진상에는 잘 안 보이는데 총 6마리입니다. 보통 이 새끼들이 인기척이 나면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포식자가 지나가기를. 그런데 약간 이런 어푸는 비슷한 그런 어미의 울음소리랑 비슷한 소리를 내면 이렇게 어미새인 줄 알고 먹이를 먼저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입을 내밀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아빠는 강아지 봐도 그러시고 새 봐도 하시고 얼마 전에 조카가 태어났는데 처음 조카를 보러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께는 손녀죠. 손녀한테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5일차 새끼 새들이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대략 얘네들의 소화율이 넉넉하게 20%라고만 가정을 해도 새끼 새들의 몸무게 5배 이상에 해당하는 먹이를 부모새가 물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 자식 키우기 힘들죠. 키워놨더니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제 얘기입니다. 부모새가 계속해서 먹이를 이렇게 날라주고요. 새끼새들은 똥도 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똥을 땅에다 그냥 싸는 게 아니라 부모가 곁에 있으면 부모한테 똥을 쌉니다. 엉덩이를 부모 쪽으로 해가지고 똥을 싸요. 그러면 부모새는 바로 그 똥을 받아서 둥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립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가장 널리 알려진 거는 얘네들이 계속 똥을 싸서 이제 냄새가 나게 되면 이 냄새로 인해서 둥지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그때그때 똥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 라는 것도 있겠고 이 새들의 똥은 요산이잖아요. 이 요산은 굉장히 강한 염기예요. 이 요산을 거쳐서 나오는 게 사람은 암모니아잖아요. 이 강한 염기가 단백질을 녹이기도 하고 무튼 좋진 않아요. 피부에 닿으면 좋진 않다고요. 유해한 세균과 뭐 곰팡이들의 번식 그리고 뭐 벌레들이 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둥지에 쌓이면 좋진 않겠죠. 꼭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수컷도 왔다 갑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왔다 갔고요. 수컷이 암컷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하고 약 보름이 지났고요. 이제 이소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소를 할 때는 어미새가 이렇게 애타게 부르거나 먹이를 들고 유인을 하기도 합니다. 새들도 각각의 개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뒤쳐져서 멀뚱멀뚱 서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빨리 온나. 니 그냥 놔두고 간다이. 간혹 이런 새끼 새들을 둥지에서 떨어진 새로 오인을 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곁에서 분명 어미새가 부르고 있거나 아니면 곧 어미새가 나타나서 데려간다고 하니까 꼭 가만히 놔두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소라 함은 말 그대로 그냥 이사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미새와 바로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마지막 훈련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